올 여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 4분기 때는 지수가 웬만큼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떨어지는데 버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섣불리 이게 바닥이다라고 단정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 오늘 이제 대표님과는 전에 이제 제가 지난달 말씀드렸던 요 책을 가지고 저희가 주식 투자에 대한 이제 굉장히 이렇게 힘들 때는 또 기본을 한번 다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본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건데, 요거 이전에 아무래도 시장 관련된 것도 궁금해하신 분 아니니까 시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저희 영상 3, 4부에서 이제 책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지금 주식시장 좀 점검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일단 큰 이슈 중 하나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건은 이제 조금 일단락 되는 느낌이에요. 예, 지나갔죠. 이제. 네. 그러니까는 어제까지만 해도 공격을 하느니 뭐 이러다가 일단은 연습 훈련을 종료하고 원대로 이제 복귀한다라는 그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긴장이 해소되죠. 그쵸. 해소되면서 미국 주가가 반등을 했고, 코스피 지수도 오늘 50포인트 넘게. 그렇죠. 지금 코스피가 2729, 코스닥이 878 마감했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2월 달까지 주식하지 말라는 소리를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원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달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동안에 그 시장을 짓눌렀던 3대 악재. 3대 악재 중에서 이제 하나가 제거가 된 거예요. 아직 두 개는 진행이 되고 있고. 일단 3대 악재 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처음에 보면은 이제 미국의 70년 만에 인플레이션, 또는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국내 역시 마찬가지죠. 국내에는 금리 인상을 두 차례 했는데 지금 뭐 국내도 보면 생필품값, 음식료값 뭐 안 오르는 게 없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우크라이나 그거로 인해서 원유값도 급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 심각해가지고 원자재 값부터 시작을 해서 안 오르는 게 없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결국에 야기된 이유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하락하니까는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인플레이션. 그 원래는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유동성하고 그게 맞물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동성으로 인한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값의 폭등으로 나타난 거고, 그러면서 주식 가격도 이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물가가 다 올라가다 보니까는 결국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는 일반 서민들한테도 아주 큰 타격이 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의 이익을 깎아먹는 행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을 회수하는 게 금리 인상이란 말이에요. 가장 쉬운 게. 그러니까는 이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금리 인상, 세 번째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였는데 그 중에서 아직 두 개는 진행이 되고 있고 하나가 해소가 되면서 오늘 이제 지수가 급반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코스피 지수로 2600포인트도 살짝 깼죠. 그래서 2590포인트 때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주식이 재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오버슈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열을 하면서 사람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오버슈팅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거꾸로 하락할 때는 언더슈팅이라 그래요. 언더슈팅. 그러니까는 가치 이전으로 폭락을 하는, 급락을 하는, 겁이 나다 보니까는 그래서 공포에 의한 언더슈팅 현상으로 코스피 지수가 2600포인트까지 밀렸었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해소, 지금 이제 해소 과정이죠. 미국 금리 인상이 아직 시행이 된 건 아니고 미국 금리 인상을 그 올해 3월. 올해 3월 달에 이제 첫 금리 인상을 하는데 올해 내에 6회에서 7회 정도 해야지 되지 않느냐. 0.25포인트씩. 그게 너무 낮다 보니까는 3월 달에 0.5포인트. 상반기에만 1%포인트 정도는 올려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통과하는 과정, 다시 말해서 악재들을 해소하고서 이제 바닥다지기를 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2600포인트를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번에 대반등이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한 180포인트 정도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2770포인트 때까지 올라왔다가 거기에서 50%면 얼마예요? 한 90포인트 떨어지면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2670포인트 때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그렇죠. 예. 그러고서 이제 오늘 대반등이 일어나서 바닥다지기 과정이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시 2600이 깨지고 그러지는 힘들고, 이제 270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바닥다지기가 일어나고서 이제 점차적으로 3월달 이후에, 금리 인상한 이후에, 원래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과거의 거를 이렇게 보더라도, 금리 인상, 그 2000년대 이후에 금리 인상을 한 시기가 몇 차례 있었거든요. 그때 과거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 금리 인상을 했을 때에 일순간, 처음에는 떨어지지만은 보통 그걸 극복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할 때까지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별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상하기를. 그래서 올 여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을 같은 경우 3분기, 4분기 때는 지수가 웬만큼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대표님 말씀은 2700이 이제 하단? 2700선이면 2700 밑에서는 사도 무방하지 않나. 매수해도. 거기에서 이제 언더리 이렇게 요동은 좀 치겠지만은, 지난번에도 이렇게 이제 하락하다가 반등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수를 그렇게 치고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는 2700 전으로 해가지고 바닥다지기를 이제 다진 다음에 점차적으로 이제 3월 중순 이후,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는 올 3월 16일 날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금리 인상을 한 차례 하고서 미 연준에서 이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보고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인상을 한다든지 어떤 뉘앙스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시장 출렁거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무튼 이제 그 악재들이 해소되는 이제 과정이라고 보고, 지수라는 거를 딱 정확하게 뭐 2700, 2800 그렇게 잡을 필요가 없이, 다른 대형주들 있잖아요. 다른 대형주들의 악재가 나오면 같이 떨어지면서 이제 언더슈팅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코스닥 지수란 말이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 지난번에 괜찮은 것 같았었는데, 전체적으로 게임주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대형 게임주들이 실적이 나빠지면서, 실적 발표, 요번에 이제 전년도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그 언더슈팅을 했거든요. 추락을 하면서 전저점까지, 어제 기준으로 해서 코스닥이 전저점까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830, 40포인트 때, 35포인트 때 거기가 전저점이었는데, 코스닥이 거기까지 왔다가 오늘 이제 급반등이 일어났죠. 대충적인 최바닥은 확인이 된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단은 그러면 이제 3월 중순 이후로 조금씩 오르는데 여름부터 조금 좋은 장이 기다리고 있는 있어요. 거고 그렇죠. 여름 올해 뭔데 이후에. 크게 기대하신 것 같진 않네요. 그렇죠. 크게 기대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웬만큼 가을 같은 경우는 웬만큼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경기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 실적들이 좋아지는 게 가시적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전고점 수준, 뭐 또는 그 근처까지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천천히.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급하게 떨어졌잖아요. 지금 1월 달 내내 떨어지고서 2월 달 어제 같은 경우도 또 전저점을 위협할 정도로 급락을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게 지금은, 다시 말해서 요번에 이제 악재들이 다 노출이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악재가 노출이 되면 더 이상 악재 역할을 못 하거든요.
주식시장은 항상 기업 실적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다음에 기업 실적들이 나오면 양호한 실적들이 나오면 이제 대반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제 공포는 지나갔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럼 지금 지수가 2729면 네. 지금부터 좀 사도 되는 건가? 아니면 대표님이 계속 6개월 동안 말씀하셨던 2월까지는 웬만한 가급적 주식수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아니면 3월부터 좀 금리 인상을 3월 뭐 16일을 한다면 그때 이후로 좀 그때 이후로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리스크가 있는 게 개별 종목이나 이런 때에서는 아직도 리스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큰 종목들은 괜찮은 거예요. 큰 종목들은.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의 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들을 많이 이렇게 핸들링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끝난 기업들은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끝난 기업들은 네. 지금 실적 발표라고 해봤자 전년도 거란 말이에요. 작년 거. 그렇죠. 예, 이제 4분기 실적하고 네. 결산 보고서들이 다 제출이 돼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지 모르지만 제가 요맘때는 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이든 뭐든 결산 보고서가 제출이 된 다음에 하라는 얘기예요. 결산 보고서가. 결산 보고서가 있고 감사 보고서가 있거든요. 네. 감사 보고서가 제출된 다음에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결산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서 그 사이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회계법인에서 적정 사인을 안 해주는. 뭐, 한정, 적정 이후. 예, 예. 근데 적정 사인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자체 결산 보고서하고, 그, 우리가 그, 제출해야 되는, 금감원에 제출해야 되는 감사 보고서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몇 년 전에 아시아나 같은 경우, 네. 그 수천억에 관한 그 적자가 나오면서, 이게 거래 정지도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결국에는 대한항공으로 이제 매각이 됐지만 그러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고 또 M&A 될 거라고 해가지고서 또 주가가 급등을 하고 막 요동을 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다 더 안전한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하지만 지금도 그래서 그 스몰캡 종목 중에서 거래 정지인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러고서 얼마 전에 또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는 기업들도 있고 4년 이상 영업이익이 안 나면 영업 손실이 나면 네.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관리 종목 넘어간 다음에 또 네. 예? 또 지속이 되면 이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저런 것들이 있어서 큰 기업들 괜찮은 기업들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은 이제 그것들이 반영이 된 거죠 벌써. 네. 오늘 같은 경우도 급등 장세에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크게 떨어졌거든요. 아, 왜요? 그거 실적이 나빠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조금 끝에서 올라왔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게 개파락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7.5%까지 떨어졌어요. 네, 7.5%까지 떨어졌다가 종가로 4%, 오늘 같은 폭등장에 네. 이 4% 떨어졌으면 크게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을 한 다음에. 네. 이게 이제 반등이 올려오르면 이게 악재가 이제 반영이 되고서 실적이 반영되고서 그러고서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멈춰서 이렇게 이제 머뭇거리다가 좋은 호재가 나오면 이제 턴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김 작가님 공부 많이 하셨죠? 열심히는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래프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 제가 가끔 그래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과연 지금 올라갈 수 어떤 말씀하실지 알 것 같아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치고 올라갈 수 있겠냐. 네. 아니겠죠. 올라갈 때마다 벽에 부딪히겠죠. 그렇죠. 이게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배열이요? 역배열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5일선 위에 11선, 21선, 61선 있으니까는 네. 이게 그래프상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여기서 이것처럼 그냥 그때 정신없는 사람이 이걸 사가지고서 어떤 슈퍼개미가 이렇게 올렸느냐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는 결국에 그 횡령한 사람이 이거 올렸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는 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술적인 거 그런 게 차라리 노출이 된 거 이런 것들고 바닥 따지기 이게 벼랑간 이렇게 확 올라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은. 턴하는 것 같은데 21선에 닿으면서 꼬꾸라진 거예요. 요거를 지수를 한번 보세요. 지수. 이것도 보세요. 여기서 그때 이렇게 대반등이 일어나서 이렇게 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내려오는 21선에
하니까는 영락없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또 힘이 세야지 이걸 찔고 올라가지. 그러면 여기에서 닿을 수도 있죠. 닿고서 또 이렇게 이제 머뭇거리다가 턴 하는 거를 이렇게 보고서 조금 천천히 하자. 그런 얘기죠.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평선들이 지금 내가 예. 지수가 옆으로 가면서 이평선이 그렇죠. 천천히 내려오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예, 그 기울기가 턴. 예, 만들어진 그래서 그런 기간이 조금 필요하다. 그때도 말씀드릴 때 제가 그래프상으로 되게 나쁘다고 한달 전에 말씀드릴 때 완전히 지수가 역배열로 해가지고 되게 나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일단은 몸 조심하는 게 좋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 지난번에 여기처럼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아직 안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2700선 지수상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을까. 이게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좀 시간을 벌다가 요거를 탁 올라타고서 미국장이 급반등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쭉 올라갈 수도 있죠. 방금 전에 결산 보고서 얘기해 주신 건데, 이제. 그럼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대표님께서 뭐좀 좋게 보이는 뭐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뭐 어쨌든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반도체,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전통적으로 괜찮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올라갈 때 세게 안 올라가서 그렇죠. 그리고 LG 화학 같은 경우도 오늘 큰 폭으로 반등을 했는데 LG 화학도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는데 어쨌든 그 괜찮죠. 그런 거. 오늘 갭상승했잖아요. 갭상승. 이 LG 화학 같이 무거운 게 그건 5% 올라갔으면 되게 많이 올라간 거. 그죠? 근데 이런 것들도 보면 여기 쌍바닥 비슷하잖아요. 그죠? 여기 60만 원 초반. 여기에서는 괜찮지 않나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것도 쭉 이렇게 올라가기 힘든 건데 아무튼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그렇게 쭉 와가지고 야 여기까지 그 올라간 것도 용한 거예요. 그래도 이것도 결국에는 지금 완전 역별이니까는 여기에서 이렇게 바닥 다지기를 하면서 시간 벌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 벌기. 그럼 이평선이 내려오면서 차츰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아주 큰거 배우셨어. 이제 거의 그 거의 전문가. 아, 뭐 우리나라 고수들하고 다 같이 계시니까는. 그럼 이제 같은 2차전지 섹터에 삼성이 있을 때 이건 또 아주 이제 여기 저점이 여기 확인이 된 거로 이제 보니까는 예? 그다음에 여기까지 이거는 저점이 확인이 어디서 확인해요? 아주 확인하기가 쌍바닥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지켜지나 이렇게 봐야죠. 이제 우리가. 그런데 이것도 그래프상으로는 아무튼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대량 거래가 나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시장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이렇게 크게 올라간 거는 전체적으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닥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골고루 올라간 거예요. 섹터별로 전부 다. 저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이제 큰폭 반등이 일어났지만은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여기가 이제 쌍바닥 비슷하죠. 이게 산을 그리는 투자법이라고 그래서 제가 10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 쭉 올라갔다가 산 모양이잖아요. 이게 이제 완전 여기에서 보면 역별인데 이걸 뚫고 올라갔다고요. 그러더니만 다시 떨어진 거예요. 재차. 다른 것들이 떨어지면서. 그런데 여기에서 먼 발치에서 보면 20만 원, 여기 20만 원 밑에까지 떨어졌지만 여기도 이제 20만 원 선, 예? 오늘 3천 원 올라서 그렇지. 어제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게 쌍바닥, 이 정도면 쌍바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걸 한번 믿어봐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를 아무튼 자주 볼 필요가 있죠. 누가 그런 얘기해 주시대요. 이 시장 그 주조주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SK이노베이션이나 LGI나 삼성 SDI 같은 조직들은 그 코로나가 할때 한창 크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오른 거는 다시 시장 주도주가 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죠. 좀그 맞는 말인가요? 그럼 맞는 이미 말이죠. 거기서 돈을 번 사람이 또 다시 그럼요. 들어가겠냐, 바로. 그렇죠. 그거는 옳으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벌써 그거는 뭐 수년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년도, 전전년도에 크게 수익을 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절대로 많이 못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 대반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반등. 다시 말해서 바닥에서 사면 그래도 알겠습니다.
하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과거처럼 이게 주도주가 돼가지고서 쭉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래도 기업 실적들이 양호하고 그러니까는 네. 이 바닥에서 사면 그래도 뭐 10% 수익이 난다든가 20% 수익이 난다 그런 얘기지 네. 그게 시장 전체를 다 쫙 이렇게 끌고 올라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네. 시장을 그러면 선도할 리딩 주식이 뭔가요? 눈에 안 띈다 그런 얘기죠. 아 요즘 눈에 안 띈다는 얘기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몇 년 전처럼 급등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제 전체적으로 주도주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국에 조금씩 먹고 리스크 관리하면서 네. 바닥이라고 생각이 들면 지수 전체 눈치를 이렇게 좀 봐가지고 이렇게 미국 시장하고 글로벌 시장하고 네. 우리나라 주식 시장하고 네. 눈치를 이렇게 좀 보가면서 한 이 정도 선이면은 바닥이다라고 하면 네. 샀다가 그래프 기술적인 거 이런 거 같이 맞물려 가지고 네. 한 5% 10% 그 제가 그 말씀을 벌써 몇 달 전에도 그랬죠. 그러니까는 크게 뭐 몇십 퍼센트 과거처럼 이렇게 대박을 치겠다 그런 네. 욕심을 버리고 일단은 이제 높이 사셨던 분들 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손절할 가격 다시 말해서 만 원에 어떤 걸 샀으면 한 8천 원 정도 올라왔으면 네. 이제 팔아버리라는 얘기예요. 대표님 말씀을 드리니까 네. 이 개인 투자자가 작년에도 올해도 참 올해 특히나 더 힘들 것 같은 이유가 네. 이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대폭락으로 해서 올라가 대상승이 있어서 돈을 번 것도 있지만 네. 그때는 주도주가 확실하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기도 쉬웠죠. 좀 쉬웠던 것 같은데 지금 주도주가 없다라는 거는 네. 좀 올랐을 때 어느 정도 좀 팔아주고 다시 또 어떤 걸 사고 또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네. 되려 어려운 영역일 수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 그 당연히 어렵죠. 그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그러니까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주식 시장이 좋았던 때가 제가 주식 투자한 지 30년, 네. 35년이 이제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건 몇 번 없어요. 그러니까는 원래 이제 우리가 벌써 이제 재작년에 코로나가 생겼으니까 그 전에 2018년도 1월 달에 차트를 안 봐도 2300이었다가 2019년도 8월 달에 2000으로 300포인트가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1년 8개월 동안, 2년 동안 계속해서 떨어진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2018년에 2600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보시는 것처럼 2019년 8월 달에는 1891. 예, 1891. 2000포인트가 깨졌으니까 1년 8개월 동안 계속 떨어진 거예요, 이게. 네, 여기서 조금 반등이 있었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서 조금 회복이 되거든요. 네. 2200포인트까지 이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2200포인트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2020년. 네, 코로나를 맞이하는 거. 예, 2000, 여기 보면 2200이잖아요. 네. 2239.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코로나를 맞이하는 거죠. 그러면서 1400포인트 때까지 이제 절단이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여기에서 2년 가까이죠, 2년 가까이, 2년 넘어서는 거의 조금 반등이 하고서 거의 그냥 완전히 떨어졌다고 보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2600포인트에서 네. 1400포인트까지니까는 거의 절단이 났다고 보면 되죠. 네. 그리고서 유일하게 이제 재작년에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1400포인트 때, 1450포인트 때까지 1500포인트에서 이제 3300포인트 때까지 1년 만에 이제 급등을 했던 거죠. 작년 이제 여름에 그 봄에 3300포인트까지 딱 오고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내리막이란 말이에요. 지금 6개월 이상으로. 그러니까 재작년 그 3월 달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3300일 때 판 사람이 있었으면 네. 진짜 대단하신 분이고 그렇죠. 그 이후에 들어오신 작년 봄부터 하셔가지고서 네. 지금까지 1년 되도록 거의 대부분 이렇게 지수가 크게 떨어지면서 네. 수익 난 분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이게. 그렇죠. 이게 이제 저희가 코스피 그 주봉을 보는 건데 네. 그러니까 여기 이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네. 계속해서 그렇죠. 지금 여기가 이제 저는 이제 바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3200, 3300대 4,000 보인다는 얘기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오버슈팅이고 지금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과거처럼 2000포인트대까지 떨어지고 그러기가 힘든 게 이제 경제 해수로는 2년 정도 되지만 돈도 무진장 많이 풀렸지만은 경제가 또 외형적으로 엄청 많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그동안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라가가지고서 올라간 게50% 이상씩 그 급등을 한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몇년 사이에 그 코로나 팬데믹 맞아, 그 맞아. 때 사이에 거의 뭐배 가까이 배 가까이 올라간 데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요즘에 조금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몇십 퍼센트 떨어지고 그러겠어요. 잘안 떨어지거든요. 일단 한번 올라간 게.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처럼 기업이 진짜 버블이 끼어 있는 경우, 요번에 소위 말해서 게임주들 같은 경우, 실적 대비 과도하게 올라간 경우, 그런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지수 자체가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살펴봤지만, 그래도 2700선 정도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그런 종목 위주로, 조금 기아차라든가, 또는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조금 매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그러면 지금은 대표님 현금 비중이 조금 많이 줄어드셨겠네. 지난번까지 매수했던 뭐90% 정도가 현금 비중이었다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만 늘린 거예요, 조금. 왜요? 지금 하단 근처까지 많이 왔는데. 그래도 신경 쓰기가 좀 불편해서. 지금 그래서. 말씀은 3월 그때 금리 인상 이후로 좀 편하게 하고 싶으신. 그래서 이제 내일 카카오 같은 경우도 좀 괜찮아 보여서 그런 것들 조금 사고. 지금 카카오 그래서. 말씀하신 카카오 지금은 좀 어떨까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 조금 카카오는 일봉으로 볼까요? 일봉으로. 여기 이게 주봉인데도 60일선에 이렇게 가 있죠. 안착했네요. 괜찮은 것 같죠? 지금 121선. 121선. 주봉으로 121선. 그러고서 일봉으로 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 보면서 느낀 거 없어요? 삼성전자를 한번 쳐보세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요때 그래프하고 요거 그래프하고 비슷하죠. 요거 그래프. 바닥 따질 때. 7만 원 선에서. 여기는 7만 원도 깨졌었지만은 7만 원 선에서 이렇게 바닥 따지는 거. 카카오가 삼성전자의 저 10월에서 11월 차트랑 좀 비슷한 것 비슷하죠. 같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카카오. 그러니까는. 그쵸? 요렇게 이제 완전 역배열이었잖아요. 여기. 완전 역배열이었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21선으로. 그렇지만은 이게 또 여기서 내려오고 있죠? 내려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한참 걸리겠죠? 이렇게. 거기서 자꾸 이제 주식 그 차트 보는 이 눈, 힘을 키워야지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까지 다볼수 있는. 그러니까는 지금 아주 말씀 잘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벼랑간 갭상승해서 10만 원이 확 가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제 가겠죠. 이거는 내려오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보니까는 아까 그 코스피 그래프도 그렇고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런 얘기죠.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렇지만은 요 정도에서는 제가 요쯤에서 이렇게 이제 샀는데, 요쯤에서.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지금 지난번에 먹튀 논란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이제 크게 떨어졌으니까는 15만 원까지는 월급도 안 받겠다. 그런 보도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자사주 소각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한테 안심할 수 있도록,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러고서 반성도 좀 해야죠. 그렇게 잘 나가는 기업이 그래, 먹튀하고 그래가지고 투자자들 가슴에 그 그러니까요. 피멍이 들게 하면 되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보면 카카오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참이 기업도 사람처럼 겸손해야 한다. 그럼요. 당연하죠. 사실 카카오가 잠깐 그걸 좀 잃었던 게 망각.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쫙 갔던 부분들이. 여기 떨어질 때 원래 골목 상권 침해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규제한다 그래서 급락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고서 조금 회복되더니만 이제 여기서 먹튀 논란이 나가지고서 또 이렇게 급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봉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 그러니까는 여기 괜찮다고 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또한번 얻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기업은 결국에 사람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도 좀 비슷하죠. 네이버도 좀 비슷한데 저는 네이버보다는 아까 카카오가 조금 더 그래프가 이뻐 보여가지고. 지금은 또 네이버보다는 카카오 그림, 지금 이 그림이 더 이쁜 건가요? 예, 더 조금 이쁘잖아요. 이쁘잖아요. 조금 안정적으로. 이게 일봉이거든요. 네이버, 네이버. 여기는 올라탔는데 또 며칠 떨어지면서 그래도 30만 원에서 급등을 했으니까는 이제 이렇게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것도 역시 시간이 좀 걸리겠죠. 확 뒤집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네이버보단 카카오가 지금은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예. 자, 그럼 아니네 주식이죠. 네, 삼성전자. 삼성전자 일봉은 뭐 이제 이래저래 하는데 지난번 여기 저점이 이제 7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매물 때까지는 이제 여기가 이게 7만 천 원이거든요. 7만 1,300원. 7만 천 원에서는 급반등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 7만 3천 원대인데, 그러니까 여기 때 7만 한 3천 원대에서는 무난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고. 여기 떨어지니까 얼른 사는 거잖아요. 얼른 매수. 지금 7만 3천 원대는 무난하지 않나 싶어요. 오늘 7만 4,800원. 지난번에도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급등을 해서 이렇게 다 벗겼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식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반도체가 좋잖아요. 미국도. 그렇다 보니까는. 하이닉스는 괜찮아요. 괜찮은 차트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 D램이 그 수익이 많이 나고 외국인들이 여기에서 또이 60일선에 떨어지니까 그냥 얼른 사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봐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정상화되면 그 반도체 쪽은 실력들이 좋으니까 기업들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 올해는 좀 주도주 찾기가 좀 힘들다고 해주셨는데, 네. 그럼 그래도 좀 주도주가 될 수도 있는 좀 그런 싹이 보이는 친구들은 어떤 섹터에 지금 좀 그래도 가능성이 아, 있을까요? 그래도 결국에는 뭐 반도체주 결국에 아니겠어요? 반도체. 예. 이건 어쨌든 지금 반도체 공급 문제 때문에 그 수요를 다시 말해서 못 쫓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자동차 같은 게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 생산이 원활하지 못할 정도니까는. 그러니까는 어쨌든 그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러고서 앞으로도 계속 그 수요가 풍부하니까는 산업이 발달할수록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산업의 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산업에서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뭐 자율주행이든 뭐 우리가 말하는 메타버스든 뭐든 어쨌든 반도체가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통신이든 뭐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시장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반도체 주식들이 좋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서 이제 장이 정상화되면 SK 하이닉스도 정고점인데 정고점을 뛰어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지난달 요청 주셨던 이제 대표님께서 항상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상당한 기업들 많이 이제 점검해 주셨는데, 왜 코스닥은 안 봐주냐, 코스닥 좀 봐달라고 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이제 큰거 위주로만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요? 바이오 섹터 먼저 좀 보려고 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거 진짜, 이거 셀트리온 헬스케어네요. 그죠?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뭐 조금 올라갔다고 하지만 아주 안 좋잖아요. 그죠? 20일선 이렇게 내리막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어가지고 지금 분위기상으로도 이걸 뛰어넘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조금 제가 보면 조금 안타깝네요. 지금 여기에서 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거를 뛰어넘어서 탁 올라타면 좋은데 21선, 이게 21선이죠. 이게 탁 올라타면 좋은데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걸 탁 올라타서 쭉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월 초부터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게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도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게임주 같은 경우 많이 이제 이런 모양 이렇게 횡보하다가 추가 하락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하실이 있었던 거죠. 지하 1층이에요, 지금 1층. 또 지하 2층이 있을까 봐 그게 조금 겁나네요, 이게. 요즘에 주로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 쪽이 이런 모양이 많이 나오죠. 이것도 참
그래프를 보면은 참 답이 없네요. 거래량도 줄고 네. 계속해서 이렇게 야, 이거는 흘러내리는. 뭐 반등이 반등이 없죠, 이게. 6개월 때. 네. 이게 주식이 가끔 이런 종목이 나와요. 이거 왜 이렇게 없죠? 보통 그래도 좀 있잖아요. 아니요. 이런 종목도 가끔 있어요. 1년 내내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준비를 좀 많이 해두거든요. 평상시에도. 다음에 혹시 책을 이렇게 내실 수 있으니까. 낼 수도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자료들을 이렇게 많이, 그래서 종목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1년 내내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이제 역배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아, 괜찮겠거니 해서 이렇게 사면 안 돼요. 21선에 사든가, 60일선에 사든가. 그래서 이거는 추세가 자체가 아주 완전 역배열에다가 추세 자체가 이렇게 하락 추세거든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그냥 고모양이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질지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참 위험한 주식이죠. 어떤 큰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확 뒤집어놔야 되는데, 이제 이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게 이제 뭐냐면, 항상 시장 중심주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소외된 어떤 섹터라든가 연속적으로 매수가 안 들어오면 이거 아주 나쁜 게 위에서 요 21선 이렇게 완전 역배열로 해서 누르잖아요, 누르고서 여기 조금 될것 같았는데 1월 달에 그냥 지수가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진 거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았는데 지수가 재차 하락을 하니까는 여기서 못 버티는 거죠. 그런 주식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떨어지는데 버팅길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섣불리 이게 바닥이다라고 단정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셀트리온 뭐 똑같죠, 이것도. 뭐 제가 뭐 똑같아요. 네. 아까 그러니까 셀트리온 아까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비슷하니까. 자체하고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자체하고. 알테오젠입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회사 좋은 회사라고 그랬는데 이제 뭐 치료제 어쩌고저쩌고 또 항암제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미래 가치가 특히 이제 제약하고 바이오하고 게임주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 우라가미 분야. 군요라고 예, 그분이 제가 첫 책에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지만은 증시사계로. 예, 증시사계론 예,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 같은 장을 무슨 장이라 그래요? 금리 인상 시기 그럴 때를 역금융장세. 금융장세. 이제 유동성이 풀리고 금리 인하할 때는 금융장세. 그렇죠. 금융장세 때는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 성장주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금융장세. 그러니까는 미국의 빅테크 업종 또는 이제 성장주들, 그래서 우리가 미래 가치를 많이 포함시켜 있는 제약 바이오 업종 또는 게임 업종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역금융장세 쪽은 이제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리스크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가 높아지니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계 기업들이라든가 또는 실적이 나쁜 기업들. 실적은 수반이 되지 않고 뭐라 그럴까? 장밋빛 청사진으로 인해 가지고 뭘 개발을 하겠다. 뭐 이제 임상 중이다. 뭐 이제 그런 거로 해서 올라간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많이 거거든요. 떨어지겠죠. 예, 실적 대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래프 상으로는 지금 이제 바닥다지기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실적이나 아니면 성과가 가시적으로 안 나오면 횡보하다가 지수가 또 떨어지면 또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야지 되죠. 여기 때도 바닥이었던 게 어쨌든 이때도 장이 괜찮은 장이었으니까 바닥이지만 괜찮은 장이었으니까 호재로 인해서 올라갔다가 역시 이제 지수가 떨어지면서 1월 달부터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같이 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바닥이 다져지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심할 건 아니고 아까 우리가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또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가시적인 뭐가 나와야죠. 올라갔을 때 그게 나와야 된다는 레지온입니다. 얘기예요. 똑같아요. 올라갔을 때그 호재가 있어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든가 아니면은 실적이 좋다든가 다 같은 그 제약 바이오들은 다 같은 요번에 그 K 바이오라 그러죠. 그쪽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목을 투자할 때 섹터가 좀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야죠. 섹터를 잘 좀 결정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섹터 그거. 결정이 잘못되면 아무리 네. 한 해를 잘 그렇죠. 몰라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이 테마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거는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수반이 되잖아요. 실적이. 그러니까는 그거는 떨어졌다가도 회복이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꾸물럭꾸물럭 하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액면 분할하기 전에 네. 우리나라 IMF 때 3만 원대까지 있었다 그러죠. 액면가 5천 원일 때. 네. 근데 지금은 액면가가 100원인데 그걸 5천 원으로 환산을 하면은 50배를 곱하면 얼마예요? 7만 원이니까 한 350만 원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배 올라간 거죠. 100배. IMF 때 1997년 해가지고 20년, 25년 정도 됐는데 네. 그동안에 100배 정도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실적이 100배 이상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영업이익만 해도 몇십조씩 그러니까. 되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그게 이렇게 살아난 거고 네. 지금은 이제 시대 자체가 네. 그 역금융장세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수반되는 기업 네. 또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또 지수에 따라서 네. 살아남는 기업들만 올라간다. 자, 그러면 이제 바이오에서 2차 전지로 넘어와서 네, 에코프로비엠. 네. 에코 프로비엠도 지난번에 요번에 악재가 한번 발생을 했죠. 네. 내부 거래로 그렇죠. 인해가지고서 그때 급락을 해가지고 지금 바닥다지기인데 이거는 2차 전지들하고 같이 봐야지 되죠. 이제 네. 이게 실적이 계속해서 양호하게 나오면 작년에는 이제 수주한 것들 뭐 테슬라의 납품하는 것들 뭐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그게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이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으라는 네.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가 좋게 나올 때 올라가고 그게 실현되면 주가가 떨어져요. 그렇죠. 엊그제 이렌텍이라는 회사 있어요. 한번 쳐보세요. 이렌텍 꽤 이런 폭락장에서도 꽤 좋게 올라갔죠. 네네. 요날 그러고서 요날 급락을 했잖아요. 왜 이렇게 급락한 거죠? 왜 급락을 했냐면 네. 오후에 그 KTNG하고 네. 3,600억 계약을 체결을 한 게 발표가 된 거예요. 좋은 뉴스네요. 예. 네. 그러니까는 그 전에 이게 왜 올라갔나 그러는데 그걸 알고 누군가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서 발표가 나니까는 오히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야, 그런 거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는 게 좀 차트에 증거가 남는다. 아, 누군지는 알 수 있었다. 알 수 없지만. 아, 그렇죠. 그 우리가 잡을 뭐, 수는 없지만. 근처 사람이나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는 네. 물론 실적도 좋았어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는 지난해 130%인가 네. 이게 영업이익이 신장이 되고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떨어진 거죠. 지수가 떨어지면서 버팅기고 있다가 네. 지수가 이날도 이제 크게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자마자 패등겨 치기 시작을 해가지고 크게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항상 아까 이제 고주시 네. 에코프로비엠인가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은 원체 뭐 좋은 회사고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제 또 몰라요.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셀트리온을 시켜처럼 네. 이게 이제 바닥인가 보다 그러는데 실적이 혹시라도 나쁘게 나온다든가 그러면 지하실이 있을 수 여기서 있죠. 그냥 한 단계 더 떨어져야죠. 이게 원체 많이 올라가 우리가 주봉을 보면 여기서부터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이 수반이 되면은 네.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실적이 혹시 악화가 되면 주봉을 보면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죠. 항상 이렇게 이제 고가권에 있는 주식은 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럼 LNF는요? 저거하고 같이 봐야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사람하라 할 게 아닌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 그래프상으로는 보면 여기 허당 아니에요. 허당. 그러니까 바닥도 확인이 안 된 거고 단기적으로 네. 그렇다고 실적은 좋은데 글쎄 이것도 치고 올라가기는 지금 힘이 약하고 이렇게 네. 상승 초기 있잖아요. 네. 올라갈 때는 힘이 쫙쫙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게 모든 주식이 올라갈 때는 좋은 거고 떨어진 다음에는 더 큰 힘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봉을 보면은 많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유상증자도 하고 뭐 해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떨어질 때는 아직 주봉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60일선까지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직은 어떻게 뭐 사라고 추천을 하고 그럴 건 아니네요. 제가 보기에. 천보도 오늘 네. 급등을 했는데, 오늘 급등한 편이죠. 이거 재작년에 5만 원대에서부터 올라온 거거든요. 원체 회사가 좋은 거는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본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같은 그 2차 전지들이 올라갈 때 다 여기에서 꼭지를 친 거거든요. 네. 테슬라 올라갈 때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테슬라가 지금 1200불에서 800불대 많이 떨어졌어요. 네, 900 이제 오늘 900불을 회복을 했는데 네. 네, 900불대 올라온 것처럼 그 정도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테슬라가 1200불에서 900불이면은 800불대까지 떨어졌는데 20% 이상 떨어진 거잖아요. 지금 고점에서. 그러니까는 이것도 20% 이상 떨어져야지 이제 얼추 맞지 않나 싶은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그래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네. 신차 출시 계획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걷다 맞추는 게 좋지 않나. 자, 게임 섹터로 넘어와서 네. 지금 펄업이 있습니다. 네. 게임 섹터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네. 그러니까 겁나죠, 겁나. 오늘은 이제 반등이 세게 들어오고 그랬는데, 펄어비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뭐, 그, 위메이드랑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도 급등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뉴욕에서 그, NFT, 네. NFT 거래소를 만들자라는 이제 제안을, 이렇게 제안서를 냈다는 소리가 들려서, 그 덕분에 또 이 메타버스 관련, 게임 관련 주들이 급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지금 당장 실현할 건 아니다. 네.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그것도 좀 지켜볼 사항이죠. 지켜볼 사항. 그러니까 미국의 그 원래 메타버스 대장주 있잖아요. 네. 로블록스가. 그 주식이 150불까지 갔다가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메타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페이스북 이름을 사명을 바꿔서 메타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메타버스 투자하는 것. 그게 게임주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바이오주하고 마찬가지로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자하는 쪽. 그 역금융장세에서는 실적이 중요한 거지 그 돈 버는 회사, 투자하는 회사들은 결국에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같은 맥락으로 다 떨어졌던 거죠. 이것도 바닥 다지기가 되는지 또는 미국에서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이 올라가는지 확인하고서 해도 좀 되지 않을까 이제 싶은 거예요. 카카오 게임도 뭐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는 그나마 실적이 조금 괜찮지 않나 싶어가지고서 네. 요게 저렇게 조금 올라갔던 거거든요. 네. 이것도 바닥다지기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네. 비슷해요. 여기에서 지난번에 여기가 바닥이었으니까는 네. 이거는 쌍바닥까지 떨어졌네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는 이 정도까지 해서는 6만원 선에서는 괜찮지 않나 싶으니까는 그 섹터를 같이 봐서 같이 보면 되는 거죠. 네. 자, 반도체 섹터, 리노공. 아, 리노공업은 이거 무진장 좋은 회사라. 아, 무진장이요? 그렇죠. 원래 이거 되게 좋은 회사죠. 아, 이거 리노공업은 옛날에 되게 싼 주식이었어요. 이거 월봉 볼까요? 아, 이거 그 이전에부터 제가 알던 제가 주식한 지가 오래되니까 네. 이거 몇천 원 안 했던 주식이에요. 2009년에 3천 원 했네. 2009년이라고 하면 사실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한 12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런 거를 이럴 때 사야 되는 거지 이럴 때. 저때 1억만 넣었으면 지금 한 20억 됐겠네. 그러니까는 장기 투자하는 겨, 장기 투자하는 겨. 그러다 보면 우리가 결국에는 섹터를 잘 골라야 되는 게, 다시 말해서 이게 반도체니까는 이렇게 이제 특정 섹터에서 살아남아가지고, 그렇다고 네. 반도체를 한다고 다 이렇게 성공하지는 못하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옛날에는 진짜로 최고의 뭐,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주가가 올라간 거 보면 이만큼 많이는 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이런 종목 찾기는 되게 어렵죠. 이런 종목 찾기는 되게 어려운데, 아무튼 실력이 있는 회사니까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이제 삼성전자, 결국에는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주가 시장에 각광을 받고 막 이러면 네. 이 정도까지 또 올라갈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실력이 좋은 회사니까. LX 생명과. 그 절대적으로 지금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수를 이길 수는 없어요, 시장을. 그러니까는 대장주가 떨어진다고, 우리가 삼성전자가 떨어진다고 싶고, 지수가 떨어진다고 싶으면 이제 저런 것도 같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 LX세미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보면 되게 나쁘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인지 여기가 바닥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것도 힘이 약해서 거래량이 뭐 많은 주식이 아니니까는 이런 거는 12월 초순에 이렇게 돼서 이런 거는 계속해서 흐를 수가 있어요. 이런 그래프로 한농 과학 한번 쳐보실래요? 아까 여기에서 올라갈 때 요거는 모양새가 비슷하죠? 그러고서 떨어지는 것도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60일선도 깨지고, 120일선도 깨지고, 지금도 더 깨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LX 세미콘은 이럴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살짝 이렇게 올려놓고서 쭉 횡보하다가 폴대 하나 그리고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완전 역별이에요. 아까 그래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닥이 어딘지 모르죠.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더 떨어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는 무조건 역별이 이렇게 발생한다 싶으면 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때 팔고서는 쳐다도 안 보는 게 좋죠. 쳐다도. 제 개인적인 견해. 갖고 계신 분들한테 욕먹을 수가 있어서. 지금 코스닥, 제약바이오 섹터랑 2차전지 섹터랑 게임이나 반도체 섹터만 했었는데, 이제 지금 금리 인상 시기니까요. 그러면 최근에 뭐 KB 금융이라든가 하나금융주, 신한지주 같은 금융주. 회사들이 다 주가가 좀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차피 금리 인상 뭐 6차례, 7차례 뭐 되게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뭐 반영됐을 수도 있지만 지금 들어와도 좀 괜찮을까요? 어느 어떻게 정도 조금 먹을 수도 있죠. 먹을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충분히 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특히 외국인들이 요번에 금융주 쪽을 많이 이렇게 사다 보니까 추가 상승할 여지가 조금 있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는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 이제 대표님의 저서죠. 요거에 대한 이제 주식 투자의 뭔가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책에 보니까 제가 10년 전에 강조했던 이야기나 현재 조언하는 이야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의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시장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렇죠. 그때 있던 종목이 지금 없기도 하고, 그렇죠. 그때 없던 게 지금 있기도 할 텐데, 왜 그때나 지금이나 조언이 큰 차이가 없는 건지. 주식에 처음 입문을 하고 또 수익이 나면서부터 제가 보는 그 주식 시장을 대하는 그 기본 마인드의 변화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장처럼 뭐또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장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때도 수익이 나고 1년 단위로 봐가지고, 그래서 그또 어려울 때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잘 피해가고 수익이 나, 또 시장이 좋을 때는 수익이 극대화되고 그렇더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시장을 이제 보는 데 있어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종목에 이렇게 연연하잖아요. 그렇죠. 종목에 연연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주식은 기업 가치에 수렴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그 장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성장주, 소위 말해서 성장주,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많이 반영할 때가 있고, 미래 가치를 반영 안 하고, 그러니까는 실적에 의해 가지고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살아남더라, 같은 섹터에서 있어서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가급적이면 실적이 좋은 기업, 실적이 투명한 기업. 그러니까 기업은 결국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주의 경영 마인드 또는 기업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고로 하고, 어떤 이슈에만 그냥 올라타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거할 때는 되게 조심을 하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제가 좀 잘했지 않았나, 늘.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12월 결산법인들 결산 감사 보고서 제출한 다음에 하라든가, 또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요즘에는 투자 환기 종목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슈가 많은 기업들, 시비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제가 보통 상당히 좀 투자하는데 자제를 하고 조심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이제 거래 정지당하든가 상장 폐지되는 그런 기업을 좀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게 이제 투자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시간하고 관계없이 늘상 이제 수익을 내려고 하지만은 늘상 이제 살펴볼 것들, 리스크가 있는 것들을 이제 제거하면서 또 살펴보면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오고 있는 거를 제가 강조하는 거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을 고를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 책에 첫 번째가 전환사채 시비를 많이 발행했는가, 두 번째가 전환 물량이 주식으로 전환되어 시장에 출회되었는가, 세 번째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했는가, 네 번째가 기업 가치와 별개로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했는가, 이런 주식들은 우리가 굉장히 좀 주의하자. 조심해야 그리고 방금 전에 또 리스크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주식 투자 시 감수해야 할 리스크는 뭘까요? 우리가 이제 올라갈 줄을 알고서 사잖아요, 주식이. 그런데 예기치 않은 그 리스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장기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업 내부적인 거를 모를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그게 그냥 어쩔 수 없는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 손실이 3년 내내 나는 거는 우리가 공시란 이렇게 살펴보면 재무제표 보면은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렇게 금융 그 종목에 금융 분석 있잖아요. 거기에 재무 분석에 들어가면 그걸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3년 연속 영업 적자 난 기업들은 투자할 때 살펴보고서 안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고서 공시란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CB 투자했더라든가 유상증자나 유무상증자한 거 물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 저게 얼마 안 있으면 그 CB 전환하는 물량이 있네. 또 몇백만 주가 있네. 그런 거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투자를 피해야죠. 이제 그런 건데 그러지 않아도 어떤 주식을 이렇게 보면 예기치 않게 유상증자 발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주가가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리고 또, 작년에 그 대기업체들이 지금 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막대한 손해. 저도 역시 손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 회사 분할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그 알짜배기 회사를 따로 떼내가지고서 상장을 시키는 통에 물적 분할. 예, 그러니까 저만 해도 LG 화학 가지고서 큰 손해를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경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거고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그 멀쩡한 회사, 그큰 기업 회사가 그 직원이 횡령할 줄을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모르죠. 그 거래 어떻게 정지에 알아요? 돼가지고 또는 이제 신라장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 정지 중이고 상장 폐지 실질 심사까지 이제 해서도 일단은 이제 코스닥 위원회에서 구제를 해 주실지 어쩔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러한 이 주식 투자에는 리스크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리스크들을 우리가 최소한 살펴봐야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시비 전환되는 물량 또는 유상증자 하는 물량이 나오나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책에 보니까 삼성전자 주식은 우량주이지만 우량주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멘트가 있던데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아니, 우량주의 기준은 무엇일까? 사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우량주죠. 다 대표적인 대표적인 거. 우량주인데. 아, 그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인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는 9만 원에 사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작년 봄에 이제 9만 5천 원까지 올라갔으니까는, 작년 초반에. 그러니까 9만 원, 9만 5천 원에 그때 또 10만 전자 얘기 나오고 그랬으니까는 그 8만 원 후반대에 사신 분들이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산 다음에 지금까지 7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아직도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이 삼성전자니까 우량주니까는 이게 좋은 주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손해봤는데 그 주식이 나한테 우량주이긴 좀 쉽지 않죠. 그렇죠. 자기한테 무조건 플러스가 돼야지 우량주란 얘기. 우량주는 맞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나한테 좋은 주식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주식은 리스크가 조금 없으면서 수익을 가져다 주고, 걷다가 배당까지 주는 주식이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우량주고 좋은 주식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결국에 주식은 가만히 있는데 주식은 그냥 요동만 치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어느 시기에
쌀때 사야지만 제대로 된 우량 주다 그렇게 그렇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사실 장기 투자에도 되는 종목이었지만 그렇죠. 사실 그게 아닌 예전에 네. 뭐 한국전력이 그런 굉장히 큰 예. 종목들이 많았는데 예. 미국에도 보면 10년 전만 해도 엑슨모빌 시가총액이 예. 전 세계 1위였던 예. 적이 있는데 그렇죠. 엑슨모빌 왜 이렇게 밀려난 걸까요? 그거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그렇죠. 그런 거죠. 이런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네. 시대에 맞춰서 물론 네. 리노 공업이나 네. 삼성전자처럼 수십 년 동안 투자해서 그 회사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성장하는 기업을 찾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현실적으로 만약에 2천 개의 기업 중에서 네. 서너 개 있다, 열 개 있다 그러면 확률상 봐서 이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걸 고를 확률이 너무 그렇죠. 낮죠. 너무 낮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세상의 변화 속에서 기업이 그 변화를 적응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런 기업을 개인이 찾아내는 거는 더 어려운 일이죠. 더 어려운. 그러니까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이제 그런 게 되게 어려운 거죠. 기업이 생존하기가 어려운데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네. 그런 기업을 찾아내기라는 거는 진짜 현실적으로 만만치가 않은 일이죠. 예. 대표님은 그럼 그런 걸 읽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노력을 좀 루틴화 그러니까 저는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그러니까는 루틴화되어 있는 게 네.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반성하고. 네. 그래서 요즘에는 SNS가 이게 좋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그렇죠, 해서 그렇죠. 다 검색할 수가 있고 네. 뉴스가 실시간으로 다 전달이 되니까는 네. 그런 면에서 좋은데 그래서 제가 세계 경제 동향이라든가 뭐 저도 볼 수 있는 거는 다 봐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 해온 거죠. 평생. 과거에 인터넷이 덜 발달됐을 때 네. 그때도 제가 새벽 3, 4시까지 막 보고 그랬었거든요. 젊었을 때 전업 투자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저도 나이도 먹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끊임없이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그날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 네. 또는 제일 많이 떨어진 주식 그리고 그 올라갔으면 올라간 이유 떨어졌으면 떨어진 이유 그거를 수십 년째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보다 제가 좀 뛰어난 거는 아, 저 주식이 올라간다 그러면 왜 올라가는지를 벌써 알죠. 네? 저 주식이 떨어진다 그랬지만 뭐 때문에 떨어졌겠다라고 이제 감을 잡죠. 그리고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행위, 다시 말해서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 행위 그런 것들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는 거고. 그런 공부하는 차원에서 대표님께서 그 신문도, 네, 신문도 보는 그렇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종이신문에서도 뭐 수익률과 관계된 것이 좀 그렇죠.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네, 그렇죠. 이 스마트폰으로 보다 보니까는 네. 그 뉴스의 강도를 몰라요. 크기. 잘 모를 수 있죠. 네, 그러니까는 다 같은 이렇게 신문에 보면 이게 일면이 나오는 게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 지면의 네. 크기가 클수록 중요한 네, 뉴스.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이게 이제 후속 보도 네. 이렇게 또 나오고 네. 그러면은 그게 투자에 도움이 될 때가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네. 이제 신문 구독을 하거든요. 종이신문. 네. 그래서 한국경제, 매일경제, 가급적이면 두 개를 다 이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지면신문도 투자에 이제 활용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최근 몇십 년 동안 위기를 보면 1997년에 IMF 위기고 2008년에 서브프라임 사태, 네. 그다음에 2020년에 코로나 위기 등 네. 세계 위기들이 뭐 10년에 한 번씩 왔다고 네.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또 그런 위기 때 스타 네. 주식 투자 큰 돈을 버신 분들 네. 나타나는데 네. 그런 위기 때 크게 오른 주식들의 혹시 특징이 있을까? 그리고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그거를 좀 어떤 것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나? 그 위기가 오면 시대가 네.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 위기가 오면 시대가 바뀌어요.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시대가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큰 주식들은 시대 중심주라 그래요. 시대 중심주. 네. 그러니까 시대 중심주에 투자를 하는 게 무조건 최고죠. 시대 중심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IMF가 끝나고 나서는 네. 미국에서 기술주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가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 관련 주식들이 그때 이제 태동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역시 이제 인터넷 관련주 3차 산업, 4차 산업의 핵심 주지만 어쨌든 전자 산업의 최고이면서 그렇죠. 반도체 비롯해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크게 성장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는 시대가 바뀌면서 시대 중심주에 투자를 해야지 네. 큰 수익이. 그러니까 위기는 곧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시대 때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언택트 관련주.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산업이 또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뭐가 될지 우리가 관심을 좀 한번 가져봐야죠. 그러니까는 그게 후행성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네. 예기치 않은 쪽에서 산업의 발달을 이끌어내면서 네. 위기가 곧 기회인 게 산업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사람들이 이제 기업이 곧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기업이 위기를 처하다 보면 고민들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새로운 역동적인 어떤 창의적인 어떤 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쪽에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같이 투자를 해야지. 이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시대 중심주 말고도 또 시장 중심주라는 네. 얘기도 시장 중심주는 이제 작게 말해가지고 네. 이 시장에서 핵심인 게 뭐냐 그런 얘기예요. 이번 주에서 네. 핵심인 게 뭐냐. 그러니까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 시장의 중심이 되는 거를 제가 손수건 이론이라고 해서 네. 쭉 설명을 했었는데 네. 가운데를 잡으면은 떨어질 때 천천히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장주라고 그러죠. 대장주는 떨어질 때 천천히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서 반짝반짝한 주식들을 사야지 수익이 잘 난다 그런 얘기죠. 그럼 단기 투자, 중장기 투자 있으면 어느 게 더 적합한 건가요? 시장 중심주는? 그거를 이제 편하게 얘기해서 네. 이제 장기 투자나 단기 투자나 다 시장 중심주를 사라 그런 얘기. 아까 네. 이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섹터가 중요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중심 섹터를 볼 때는 이제 그게 시대 중심주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반도체가 그럴 때는 그 시대 중심주죠. 그러니까 미국의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올라갔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네. 몇 년 전에 계속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럴 때는 그게 시대의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시대. 그럴 때는 시대 중심주인데 네. 그걸 조그맣게 얘기해서는 시장의 중심이라는 얘기죠. 그 해에 끝이 나는 경우. 또는 그 주 한 달에 끝이 나는 경우. 그러니까는 개인 투자자는 돈이 많지가 않잖아요. 많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시장 중심주가 뭔가 네. 생각을 하고서 네. 시장 중심주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좀 쉬고 시장 중심주가 다시 말해서 지수는 네. 별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 때 개별주가 특세할 때가 있거든요. 정치 테마주가 특세할 때가 있고 네. 그럴 때는 그게 시장 중심주가 되는 거죠. 그거를 시장 시대 중심주나 주도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주, 시대 중심주 그럴 때는 지수 자체가 올라가면서 시장을 이끌 때 네. 그거를 우리가 시대 중심주, 주도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저런 구분을 말고 그냥 말 편하게 항상 개인 투자자들은 돈이 많지 않으니까는 시장 중심주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님 지금 정치 테마주 얘기하셨는데 책에 보면 정치 테마주나 코로나 테마주처럼 대량 거래를 수반하는 테마주는 대장주를 매수해야 한다. 초기에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더라도 초기에 매수해야 하고 일찍 매도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테마주를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앞에 문제가 어떤 의미인지. 아, 그게 테마주를 네.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일회성, 단기성 테마. 네. 그리고 중장기 테마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분하죠? 일회성 테마는 지난번에 요소수 같은 경우 요소수 부족하다는 거 네. 아시죠? 네. 저는 이제 제 차에 요소수를 집어넣어야지 되는 차라 네. 그래서 그 차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다른 사람들 우리 식구들 차는 다 휘발유 차로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요소수는 하루 반짝이었어요. 하루. 네. 시장에서는 그래도 한 달 정도 갔던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일회성이죠, 일회성. 그러니까 일회성 테마나 단기 테마. 요번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뭐 러시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단기 테마
라고 해가지고 원유값이 지금 에너지값이 급등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럴 때는 단기 테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일회성 테마일 때는. 그리고 이제 중장기 테마 같은 경우는 원래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가지고 요번에도 유력 대선 후보가 두 분이 있지만은 이제 있죠. 그 관련주들은 벌써 이제 작년부터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정책 테마주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지속될 수가 있죠. 지속될 수가. 그러니까 지속되는 테마일 때는 이제 그 대장 역할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높은 값에도 뭐 6개월씩, 그러니까 과거에 저런 거를 보면 지금은 이제 다 흐지부지가 됐는데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조금 지속됐었잖아요. 상당히 기간이. 4년 전쯤에 시작이 우리가 평창 올림픽 때 그때 이제 남북 화해 분위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갔었는데 그런 경우도 중장기 테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 테마주라는 것은 언제 또 나타날지 몰라요. 또 언제. 그래서 수시로 나타날 수가 있고 요번에도 지금 대선이 불과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은 두 유력 후보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지율 압도적으로 이기는 쪽이 없다 보니까 이게 대선 테마주라는 게 지금 희석돼서 나타나지도 않고 있는데 만약에 어느 쪽이 이기고 그러면은 그 공약에 따라서 혹시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정책 테마주라는 게 그게 언제 테마주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중장기 테마냐 아니면 단기 테마냐, 일회성 테마냐, 그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일회성 테마일 때는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흘려보내고, 대응할 필요가 없고, 변동성이 엄청 크니까는.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비료 관련주 중에서 어제 상한가 갔다가 끝날 때는 5%로 끝났어요, 5%. 5%로 끝났는데 오늘은 또 많이 떨어졌고. 그러니까는 어제 만약에 상한가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 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식량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그 전쟁 침공 사태가 나면 곡물가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는 비료나 식량 관련 그 곡물 가격 관련 주식들이 그 난리를 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테마주더라도 일회성 테마는 잘못 대응을 하면 큰 손실이 나기 때문에 아예 접근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죠. 그 대신 이제 중장기 테마인 경우는 대장주가 나타나면 그거가 조금 가격이 높은 가격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추격 매수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 책에 보면 또 수익 창출의 경험을 체계화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랑 그다음에 테마주 수익 창출의 모형 혹시 수익 모형을 한개뭐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같아요. 아, 게 그거 있는지. 이제 12월 중순부터 1월 달까지 저기 로봇주가 조금 득세를 했거든요. 로봇주. 근데 로봇주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런 경우도 이제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그럴 때이 수익 창출 모형을 이제 체계화시키라는 것은 뭐냐면 투자도 루틴이에요. 루틴. 그 사람들마다 투자하는 방법이 제각기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수익 났을 때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 요럴 때 샀더니 수익이 나더라 하는 거를 기계 루틴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투자를. 아무 때나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해서 이제 실전 투자 대회 6차례 수상을 했는데 처음에 한게 2007년이고 최근에 한게 작년이거든요. 그렇죠. 작년에가 미래에셋. 네, 미래에셋에서 제가 1등 했는데, 그러면 그 시간을 따지면은 15년 정도 되는 거죠. 15년. 15년 동안에,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어가지고 늘 참가를 하는 건 아닌데, 만약에, 근데 제 수익 나는 방법이 시장은 많이 달라져 있어도 별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그 방식을 15년이 지난 지금 해도 똑같이 시장에서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수익을 아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에서 이런 식으로 수익을 냈더니, 네.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그렇게 써먹어도 나이를 제가 그동안에 이제 15살이나 더 먹고 네. 시장이 그렇게 달라졌어도 수익 나는 데는 변함이 없더라. 그런 게 그거를,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한 지한 3년, 5년이 됐는데 수익이 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안 하셔야죠. 그러면 안 하셔야죠. 돈 잃고 있는데 굳이 계속. 예. 그러니까 그분은 그 투자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제가 최소한 한 3년을 해보라는 게, 3년을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을 때도 겪어보고 나쁠 때도 겪어보고, 그래서 그거는 수익 나는 거를 정형화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투자를 한 5년 이상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알아요. 내가 뭐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지. 높은 종목을 사가지고 안 나는 경우, 거의 대부분 비쌀 때 사가지고 수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주식은 변함이 없이 그 기업은 있다 그랬잖아요. 삼성전자만 해도 쌀때 사서 올라갈 때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수익이 나는 거가 항상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고, 어떤 때 샀더니 어떤 때 팔면 수익이 나더라 하는 거를 체계화시키라는 거, 자기 거로 만들어. 대표님 말씀 어떻게 보면 각자가 이제 주식 투자 돈을 버는 방법이 어떤 분은 단기 매매로 보시면 돼요. 어떤 장기 투자를 보시면 돼요. 있는데 그게 그거에 관계없이 관계없이 자기가 수익 난 거.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 투자에 정답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100권을 넘게 읽으신 분들 있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네. 근데 100권을 읽든 1000권을 읽든, 요즘에는 유튜브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주식 관련 유튜브를 하루 종일 보더라도 자기 거화 시키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책을 한 권을 안 읽어도 그래도 수익을 제대로 낼줄 아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때 사서 어떤 때 팔으니까 돈이 되더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분들은.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전 투자 대해서 6번 수상하셨잖아요. 그럼 1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몇 종목이나 사고 파시는지 좀 어떻게 실전 투자 대해서 매매를 하시는지 좀 아, 궁금한데요. 그거는 이제 무조건 한 종목 이상은 안 사거든요. 두 종목 산 경우도 거의 없던 것 같아요. 한 종목 사는데, 이 실전 투자 대회는 이제 이 기간이 짧잖아요. 뭐 길어야 8주고 대부분 6주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럼 한달 2주잖아요. 그 기간에 금액을 정해놓고서 제일 수익률이 높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중장기 투자 개념이 아니고 단기 매매죠, 단기. 중소형주 위주로 예, 하시겠죠. 중소형주이죠. 크게 오르십니다. 중소형주 위주인데 가급적이면은 시장 중심주. 다시 말해서 그때 제일 핫한 종목. 그것도 높은 값에 사면 벼락을 맞을 수 있죠. 그때 핫한 거는 어떤 기준을 찾는 걸까요? 상승률 뭐 상위 종목 이런 걸까요? 그렇죠. 상승률 상위 종목인데 그때 흐름에 제일 센 종목. 그때 이슈에 제일 주목을 받는 종목. 그거를 가급적이면은 이제 종목이 이렇게 올라오는 도중에 사요. 움직이지 않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5%, 10%대 살 때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장 분위기를 봐야죠. 그렇죠. 장 분위기를 봐서, 장이 안 좋을 때는 짧은 데에도 보통 안할 때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시장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작은 종목은 안 하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에 큰 돈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보통 초반에 이렇게 너무 뜬금없이 뜬 종목 말고, 초반에 이렇게 이제 3%, 5% 해서 막 올라오려고 하는 종목들을 이렇게 하고,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서 매수하고, 그렇게 많이 올라가면은 이제 팔고, 또는 이제 그거 할때 이제 번거롭고 귀찮죠. 그 다음날에 또 그래프를 또다 살펴봐야 되고, 또는 이제 패턴형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을 때, 떨어져서 내일쯤이면 올라가겠다 싶은 종목. 그것도 미국 선물을 봐가면서 미국 선물이 내일 좋을 것 같을 때 사고, 나쁠 때 같을 때는 안 사고, 좀 그런 경우가 있고. 또는 아침에 과도하게 떨어질 때, 저렇게까지는 떨어질 게 아닌데 싶을 때는 이제 사요. 그러고서 올라가면 회복하면 팔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단기 매매죠. 거의 단기.
기술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고 네. 기술적으로 그런 것도 좀 많이 살피고 그래서 아무튼 움직이는 종목 있죠. 네. 그거 위주로 매매를 하는 편이죠. 매매 얘기하셔서 책에 보면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 매수하면 되고 뭐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 매도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이걸 이 말을 사실 또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그게 어. 어떤 거이고 그다음에 그게 언제인 건지 책에 제가 이미지 아마 지금 뜨고 있을 텐데 어.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이제 골든 크로스하고 데드 클로스는 아까도 데드 클로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제 꺾이는 거. 네.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장이 좋아질 때 네. 골든 크로스라는 것은 단기 이동 평균선이 네.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오는 거를 우리가 골든 크로스라 해요. 예를 들면 뭐 이평선이 60일 뚫는다든가.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보통은 5일선. 네. 그 일봉을 기준으로 해서 5일선이 21선, 60일선을 뚫고서 아까 역배열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역배열이었다가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모아졌다가 네. 횡보하다가 이제 정배열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그 초입. 그 때에 이제 시대 중심주 같은 경우는 사도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주가가 막 폭락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턴을 하는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우리가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니까는 겁이 나서 못하는 거고 그렇죠.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3월 달부터는 우상향하는 종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다시다가 이렇게 해서 턴하는 게 이렇게 보이죠.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골든 크로스라 그래요. 골든 크로스. 그때 보통 시대 중심주 같은 경우는 샀다가 네. 이제 꺾일 때 꺾이는 거는 역으로 말해가지고 데드 크로스라 그러는데 네. 이제 단기 이동 평균선이 네.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내려오는 거. 그럴 때는 무조건 파는 거죠. 그럴 때 무조건 파는 게 좀. 네. 나중에 다시 올라가더라도 네. 나중에 다시 또 이평선이 모아졌다가 네. 다시 그게 또 생기거든요. 네. 그럴 때 다시 사도 되는 거라 네. 무조건 역배열이 나오기 시작하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 무조건 파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가끔이 있을 수 있죠. 가끔. 그런데 네. 1분기에 장이 그러니까 1월 달 같은 경우나 이럴 때 있잖아요. 1월 달에 장이 반짝이면 무조건 파는 거예요. 무조건. 보유하고 있는 거를. 그때는 사면 안 돼요. 1, 2월 달에 장이 나쁘면 거의 대부분 살 타이밍이에요. 살 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2월 달까지 잘 대응하지 못하시는 분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2월 달에 지금 주가가 요번에도 나빴잖아요. 네. 그럴 때 이럴 때는 웬만하면 살 타이밍이에요. 잘 보고서 바닥을 확인하고서 그게 이제 2월 달에 매수를 하고 1분기에 장이 나쁜 거는 외부 환경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머리가 있잖아요. 네네. 헤쳐나갈 수가 있거든요. 1년 전망이라는 걸 딱 봤을 때 1분기에 무슨 폭락장이 나왔으면 대처 방안을 생각을 해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해소가 된다고 전부 다. 다 해소가 돼서 그래서 주식하기가 2분기 때가 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1분기 끝머리쯤 네. 한 3월 달쯤에 한번 이제 우상향하는 종목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고서 기름은 이제 2분기 말까지 가고 3분기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 그럴 때 이제 2분기가 주식하기가 제일 편하고 네. 그러니까 2분기가 주식하기가 편한 거는 1분기 때 전년도 실적이나 이런 것도 다 발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뭐 악재가 다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노출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 역할을 못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1분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3분기는 이제 수확하는 때 우리가 가을이니까는 네. 사람들이 수익이 많이 나면은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해 전망치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3분기, 4분기 때는 이제 수확을 할 때가 되는 거죠. 이게 현실화 되니까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올해 매출이 100조 라고 생각이 되면 네. 그때 되면 이제 이게 100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500조라 그랬으면 500조가 어떤 큰 대기업자가 200조라 그랬으면 200조가 네. 매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그거가 현실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주가는 떨어지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4분기 때 보통은 쉬는 타이밍, 쉬는 내년 거를 준비. 네.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네. 그 우라가미 군요는 금융장세, 역금융장세, 실적장세
역식 장사에서 이제 네. 4개론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시장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보니까 그 이제 봄 여름 가을에 맞춰 가지고 네. 제가 말하는 4개론은 네. 쉽게 말하면 주식을 그렇게 보고서 투자를 하면 조금 합리적이지 않나 네. 그렇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네. 이게 이제 대표님께서 봤을 때 이런 확률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 예, 예, 그렇죠. 늘 그렇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아니다. 그걸 꼭 명심하셨으면 아, 늘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책에 보면 또 아마 이 책에서 주요 메시지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정보의 지연 반응 효과란 무엇이고 실제로 투자 사례로 책에는 뭐 기생충이랑 유한양행 네. 있던데 이거 같이 설명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는 이제 그 네. 기생충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정보의 지연 반응 효과는 네. 늘 나타나는 건 늘. 다시 말해서 어떤 주식이 올라가면 왜 올라가겠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처음에 올라갈 때 네. 점상 가는 경우는 다 오픈이 됐을 때 점상이 가는 거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주식이 끝났어요. 장이 끝나고 나서 장 끝난 다음에 대형 호재가 발표가 됐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날에 점상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갭상승하는 경우고 네. 그거를 외에 장 중에 처음에 점상 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5% 올랐다가 10% 올랐다가 15% 올랐다가 20% 올랐다가 30% 상한가까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그 좋은 뉴스에 주변 사람들. 네. 그러면서 정보가 천천히 지연돼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퍼지면서. 네. 나쁜 뉴스도 마찬가지고. 나쁜 뉴스를 확 하한가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처음에 어떤 거래량이 많은 주식을 그 주변 사람들의 나쁜 뉴스를 알고서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파급이 되지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정보의 지연 반응 효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그런 얘기도 잘 알아듣고 계셨으면 그러니까 기생충 그거를 설명드린 네. 거는 이제 그게 일요일 날에 처음에 이제 그 상을 여러 군데서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황금영류상 받은 게 일요일 날이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책에다가 적어놓은 건데 그때 이제 오픈된 뉴스잖아요. 네. 그걸 제가 그날 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받은 상이니까는 저녁 내내 떠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월요일 날에도. 네. 그러면 그 이제 이 정보를 아 저게 저것 때문에 올라갔다고 늦게 깨달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다음 날에 그 주식을 살려고 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추격 매수가 들어온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주식 투자에 실질적으로 엄청 많이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론. 유한양행은 어떤 사례였나요? 유한양행은 그때 기술 수출하는 거였었거든요. 네. 기술 수출. 그때 1조 5천억인가? 근데 그게 이제 공시가 났는데 그걸 제가 산 거예요. 네. 상한가에 네. 매수하셨네요. 상한가 근처에. 네, 상한가에 샀는데 역시 이제 그날 저녁에 뉴스가 나오니까는 네. 그 다음날에 20%까지 올랐었거든요. 그걸 이제 팔아먹는 거죠. 그게 이제 정부의 지연 반응. 지연 반응 효과. 네. 장중에도 자주 나와요. 저런 게. 실질적으로 아 저런 게 있구나 라고 이론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그냥 사고 팔고 하면 된다 그렇게 네.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아 주식이라는 거는 저런 거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것도 되는데 투자자의 네. 심리 그런 건데 이론적으로 재무학적으로 아, 저런 네. 이론도 있구나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보의 지연 반응 효과니까 네. 이게 정보가 퍼지고 난 다음에 이게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이 되면 이제 정보가 끝나면서 사라지잖아요. 아 그렇죠.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되는 상황인 건지 안 되는 상황인 건지를 좀 판단하는 팁이 있을까요 혹시? 아 그거는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 끝나는 상황인지 저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있죠. 네 실적. 실적이 좋게 네. 그런데 예상치보다도 실적이 훨씬 좋게 발표가 됐어요. 네. 그러면은 어 저 회사는 진짜 좋은 회사구나. 그러면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네. 언제까지? 다음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 이 전망치가 더 높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반 그 리노공업 같은 게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처음에 실적보다 그 다음 실적이 더 좋고 더 좋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게 지속될 수가 있고 또는 일회성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는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계약 체결권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런 거는 아 오늘 샀으면 내일 팔아야지 그 생각을 하고서 그럼 벌써 50%가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날 상한가가 하고 그 다음날에 20% 올라가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이런 게 50%씩 확 크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주가는 우리가 8배씩 10배씩 올라갈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지원 반응 효과도 너무 이렇게 주야장창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단지 단기적으로 주가라는 것은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걸 알고 있으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주식 시장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증권사에 다니는 분들도 투자 이제 전문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에이. 근데 꼭 제가 주변에 보면 증권회사 다니시는 분 투자 전문가로 하시더라도 꼭 그분들이 돈을 버시는 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네. 책에 보면 증권맨들이 이제 주식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 뭐 다 똑같죠. 그러니까 네. 증권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네.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죠. 그 이제 조금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어떤 직종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뭐 그렇죠. 야구 선수라고 해서 야구를 잘해야 되지만 네. 그 중에서 조금 떨어지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 뭐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네. 어떤 직종이든 마찬가지인데 꼭 그거 증권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말고 주식 투자를 오래 했어도 주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분들은 가장 커다란 게 투자하는 방법이 수익률하고 연결이 안 돼서 그렇지 않나 이제 그런 거 하나 하고 잘못된 방법 네, 수익률하고 연결이 안 되는 그 잘못된 방법 네. 그거 하나 하고 이제 타성에 젖은 투자 그러니까는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네. 변함없이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공부하는 거 하나 네. 하고 반성하는 거 하나 하고 이제 두 가지라 그랬는데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게을를 때가 있어요. 게을를 때. 타성에 젖어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수익이 제대로 안 나시는 분들은 타성에 젖은 분과 아니면은 수익 내는 그 어떤 모형을 갖고 있지 못하시는 그 두 가지가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직장에 계속해서 이제 다니시면서 네. 평생 해왔던 직업 적인 업무다 보니까 새롭게 뭐 이렇게 뭐 연구하고 투자 방법을 내가 수익을 내야지 그런 게 좀 부족할 수도 있겠죠. 주식 시장 전반에 대해서 투자를 어떻게 하는 거는 평생 들어온 얘기니까는 네. 그게 자기 거는 아니고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계속 뭐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좋다 그 얼마나 많은 게 정보가 들어오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성공했으면 증권회사에 남아있지도 않겠죠. 을이 아닌 갑으로 살려면 현금 확보를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던데 어떤 의미일까요? 아 이거는 그거는 상당히 네. 중요한 얘기인데 네. 원래는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계좌에 주식으로 다 꽉 채워져 있을 때도 저도 있거든요. 아, 네네. 그러다 보면은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천수답 투자라고 그러니까 천수답 자체를 용어를 이해 못하시는 젊은 네.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천수답이 어떤 건가요? 천수답이 농사를 지을 때 네. 하늘에서 비가 와야지만 농사를 짓는 농사법을 우리가 천수답 농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투자에 있어서 을의 위치에 쓰는 거죠. 이게 주식이 지수가 올라가야지만 남이 사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떨어져도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계좌를 주식으로만 꽉 채우고 있다 보면 네. 을의 위치에 쓴다 그런 네. 얘기예요. 주도적으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를 네.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네. 왜 그렇게 네. 그 은행에 있는 예금은 네. 있어도 마음이 뭐 불편한 게 불편한 없는데 네. 증권회사에 있는 그 예수금에 돈이 있으면 아 이상한데 뭐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손해보고 있는 네.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게
조급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급증. 아. 조급증이고 우리가 나쁘게 얘기해서는 주식 중독이라 그러잖아요. 주식 중독. 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주식으로 다 채워져 있어야지만 네. 그런데 그게 펄어봐요. 그러면 주식만 펄은 게 아니고 네. 지 마음도 펄어지죠. 펄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네. 일정 부분 네. 장에 따라서 현금 비중을 높일 때도 있고 네. 그래야지만 좋은 주식을 쌀 때 살 수가 있거든요. 수익이 나면 일정 부분은 반드시 현금화 시켜 놔야지 계좌를 계속 키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이제 빗대어서 주식으로 계좌를 꽉 채워놓으면 네. 투자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의뢰 위치에 서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마지막 질문은 좀 주식이라기보다는 어떤 인생에서 제가 네.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질문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금수저 흑수저 출신이라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 대신에 현재 꿈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고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네. 멘트가 있는데 꿈의 크기는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지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 더 궁금한 거는 제가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느끼는 게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과연 만족을 못하고 위로만 계속 올라가는 게 과연 행복한 것인가. 이게 참 만족도 중요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위로 올라가려는 성장에 대한 욕망도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거 중요하죠. 이 만족, 눈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방송을 보시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네. 저보다 다 똑똑해요. 저는 제가 평생을 살면서 제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제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네. 그러니까는 저는 남들보다 그렇다고 가진 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래서 제가 택한 거는 뭐냐면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자 그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남만큼은 가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아요. 이 프로를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본인의 잠재력을 또 몰라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사람의 잠재력은 제가 보기에 노력하는 거에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실전 투자 대회 나가기 전에 저는 전업 투자를 아주 작은 돈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 하지 못할 정도로 작은 돈으로 그걸 또 생활비를 네. 이렇게 뺐어야 되는 그 열악한 조건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 자다가 벌떡 일어나 본 적이 무수히 많죠. 과거에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 네. 과연 될까 안 될까 그러면서 그 작은 수익이 날 때 있잖아요. 네. 그거를 현금화 시켰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꺼번에 클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일단 여기에서 살아남자 작은 목표가 그거였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조금 벌면 수입 현금화시키고 현금화시키고 1년 생활비가 쌓이다 보니까는 여유가 생기더라. 그러고서는 이제 기다리는 거죠. 장이 안 나쁘면 기다렸다가 또 수익이 나면 1년 생활비 빼놓고 네. 1년 생활비 빼놓고 그런 식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증권맨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에서 일반 투자자분들하고 똑같이 주식에 관해서 거의 문외한이고 뭐 모르다 보니까 그러고서 요즘처럼 뭐 유튜브나 뭐 공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었죠. 그러니까는 그냥 맨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네. 그냥 찾아보는 거예요. 거의 저는 컨맨 수준이거든요. 지금도 네. 그 독수리 특법에다가 그러니까는 그냥 새벽까지 그냥 찾아보고 그러는 거예요. 주식에 관한 거라고 그러면 그냥 나중에 나이 먹어서 네.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재무학적으로 주식에 관해서 그 공부도 좀 더 알고 싶고 네. 그래서 주식의 본질이 뭔가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공부하고 싶고 그래서 대학원 공부도 한 거고 거기에서도 제가 뭐 책을 이렇게 많이 본 게 아니고 네. 해외 논문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주식에 관한 논문들을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 꿈을 키워간 거고 네. 실현시킨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더 일찍 주식 투자를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요즘은 얼마나 여건이 좋아요. 그쵸? 그래서 그 이제 투자자 분들이 주식 투자는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꿈을 가지고 네. 그 꿈이 너무 큰 미래 황된 꿈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현 지금 당장 네. 지금 당장
이번 달 목표를 정하고 자기 돈이 지금 얼마가 있는데 자기 돈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늘 살펴보면서 그러고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거화 시키는 거. 실력도 자기 거화, 돈도 자기 거화, 자꾸 자기 거로 만드는 그게 이렇게 쌓이다 보면 이제 주식에 대한 일정한 눈도 좀 띄고 인생을 이렇게 이제 주식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거, 인생을 이렇게 전체 바라다 보는 거, 그런 것도 이렇게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 어떻게 보면 뭐 이게 꿈이라면 이게 꿈이 내 손에도 안 닿는 이 화면 밖에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 꿈도 단계별로 좀 성장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과거에 인터넷이 이제 처음 깔리고 막 이 인터넷 필진들 주식 그 토론방 같은데 그때 이렇게 사람들이 글 올리고 그럴 때 그 주식 투자자분들이 주식님 주식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님이 없지만은 주식님 주식님 자기한테 이제 복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제 기회라는 거 운이라는 거 우리 이제 작가님이 그 럭키라는 그 저는 참 그 감동 깊게 그 연륜에 비해서 참 그 읽었는데 그 운이라는 거를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이제 그 작은 돈으로 할 때 그랬죠. 주식님 주식님 그 나한테도 좀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나도 진짜 폼나게 그냥 콱콱 그냥 어떤 주식을 막 10억 원어치 이렇게 사고 그러면 얼마나 폼나요 그게. 그러고 싶었어요 진짜로.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주식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님이 주식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엿다가 기회를 주는데 나는 여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엿다 기회를 주는데 나는 이쪽만 쳐다보면서 기회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주식시장은 항상 그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왜 재수가 없어 나만 주식을 사면 떨어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은 항상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장이 안 좋다고 저희가 전업 투자자인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는 돈을 누가 갖다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주식하다가 까먹으면 너 안 됐다 싶어가지고 누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렵긴 어렵지만은 항상 그 시장은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 전업 투자 20년 넘게 해오면서 지금 입장에서는 시장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큰 돈을 벌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지내고 오고 있는 게 되게 감사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제공된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게 좀 어렵지만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열심히 꾸준히라고 하셨는데 사실 꾸준히가 저도 참 힘들다 생각하는데 힘들죠. 제가 보면 주변 사람들 보면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꾸준히라는 거는 시기와 관계없이 계속 일정하게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참 힘들죠. 힘든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저는 운이 좋다라는 표현도 쓰는데 아무튼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그 꾸준히 하고 열심히 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게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누군가가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렇죠. 자 아마 대표님과는 또 3월에 뵐 텐데요. 2월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좀 좋을지 조언만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기가 제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 중순 이후로는 괜찮지 않을까 어느 정도 또 이제 거기에 또 다른 리스크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성공적인 투자로 여러분들 계좌가 크게 불어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전업투자자 남석관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